다시 양배추즙을 먹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야 해. 유산균. 집 구조를 좀 바꿨거든요? 여기에 TV를 설치를 해가지고 소파 위치에 TV를 놔두고 소파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의 뉴 LP장과 LP판이 드디어 왔는데 아직 설치를 안 해가지고 틀진 못하지만 조만간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LP랑 같이 들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블루투스랑 알람이랑 뭐 이것저것 다 돼가지고 삶의 질이 굉장히 향상된 아이고요. 아 진짜 너무 뜨겁다. 이거는 이사오면서 까먹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기 올려놨어. 귀엽게 짜잔. 오늘의 언박싱. 짠, 고데기. 고데기를 너무 오래 써가지고 하나 새로 샀습니다. 이 글램팜이 전문가용 고데기로 제일 유명하다고 해서 사봤는데 이건 제가 한번 써보고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아주 기대하고 있는 녀석. 이거는 마켓컬리 시킨 건데 요즘에 좋아하는 통밀 크래커, 비건 크래커라고 해서 한번 먹어봤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고 또 시켰습니다. 이거는 되게 건강한 미츠 맛이고 이거는 되게 건강한 로투스 맛. 담백하지만 소스의 맛에 근접한 크래커입니다. 그래서 간식으로 샀고 그리고 요거는 한 끼 맑은 순두부탕. 시간 없을 때 후루룩 데펴먹기 좋아가지고 꾸준히 먹고 있고 아보카도 한 개. 상태가 왜 이래. 그리고 계란 시켰습니다. 이따가 오랜만에 당근김밥 해먹으려고요. 원래 어제 먹으려고 했는데 계란이 다 떨어져가지고 급하게 어제 시켜놨어요. 이제 준비하고 미용실에 갑니다. 여러분 머리 파마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이랑 여기 위에는 너무 잘 됐는데 끝에가 이렇게 탈색모였어서 그런지 다 타버려가지고 오늘 복구 매직을 하러 가요. 털지만 즐거웠다. 그래서 메이크업 간단하게만 하고 가려고요. 지금 30분이 나가야 되거든요? 퍼플을 세 개를 샀습니다. 한 줄 길어가지고 아주 좁쌀 올라오고 난리가 났는데 퍼플을 계속 쓰던 걸 쓰는 게 찝찝해가지고 바꿔가면 쓰려고. 얼마 전에 아이폰 15를 샀거든요? 사전 예약할 때 애플에서 샀는데 그게 오늘 온답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언박싱기도 같이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오늘의 일정 계획. 일단 미용실에 다녀온다. 그리고 일찍 끝난다면은 치과 가서 스케일링을 받고 당근 김밥을 먹고 편집을 한다. 오랜만에 브이로그 찍으니까 좀 기분이 좋네요. 요즘에 맨날 촬영 스케줄이 많아서 브이로그를 잘 못 찍었거든요. 지금 화장대가 따로 없어서 여기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방에 화장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려고요. 끝나지 않는 정리. 옷은 이렇게 입었고요. 그냥 가디건에다가 요 데님 바지 입었어요. 미용실 가니까 모자 쓰고 핸드셋 끼고 갑니다. 아 지금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뭘 사서 가는 길에 먹을까 생각 중. 얼마 전에 한 뉴 네일입니다. 반반 했거든요? 오? 오? 렛츠고! 여러분 도착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도착해가지고 12시 예약인데 11시 20분이거든요? 이럴 건 밥 먹고 나올걸. 머리가 빗기는 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철랑철랑해졌어. 진짜 지금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얼른 밥을 지어서 당근 김밥을 만들어 봅시다. 배고파! 요즘에 햇반 안 사 먹고 밥을 지어 먹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야! 밥을 치사를 해놓고 재료 준비. 감자 칼로 당근을 겁나 깎아줍니다. 당근김밥 만들 때마다 이게 진짜 제일 귀찮거든요? 그래서 한번 할 때 이 당근 볶음을 많이 만들어 놔야지 두고두고 만들어 먹기 쉽다. 짠! 당근선. 이렇게 해놓고 계란 지단할 계란을 깨줄게요. 여러분, 밥이 다 됐습니다. 원래 밥이랑을 넣었는데 밥이랑이 없어가지고 이 밥앤이란 걸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줄게요. 참기름. 밥이 너무 잘 됐어. 밥을 완전 얇게 깔아야 돼. 당근, 계란.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짠! 맛있겠죠? 아, 이제 밥을 먹으면서 넷플릭스 타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두나. 수지 너무 예뻐. 아이폰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까부터 와 있었는데 같이 듣고 싶어가지고 기다렸어요. 두근두근 언박싱 타임 있겠습니다. 미쳤다. 짠. 제가 13 미니를 쓰고 있었는데 진짜 여기 다 부서져가지고 파스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면서 15 존버를 했거든요. 15 프로 샀습니다. 몇 기가였더라? 짜자잔. 이렇게 C타입으로 바뀐 충전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너무 영롱한데? 여기 13 미니고 여기 15 프로. 그리고 옆에가 이렇게 살짝 굴곡이 져 있대요. 너무 예쁘죠? 저 휴대폰을 바꾸고 싶었던 또 한 가지는 24시간 카메라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거 찍고 싶은데 하는데 미니 이 자식은 화질이 너무 안 좋거든요? 심지어 카메라 깨졌음. 360을 24시간 언제든지 최고 화질로 브이로그를 찍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케이스는 이렇게 세 가지 시켜놨거든요? 얇은 순서대로 시켜봤는데 그 아이폰 정품 케이스에는 뒤에 다 맥세이프 이 표시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그 충전기를 안 쓰기도 하고 얇은 게 좋아서 이걸로 사봤는데 0.8mm 이거 끼워봐야겠다. 새로운 아이폰 설정 이렇게 해서 그대로 옮길 수가 있대요. 마이그레이션? 일단 이렇게 활성화 중이고요. 이게 되는 동안 저는 씻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씻으려고 화장실 왔고요. 머리를 오늘 매직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이 다음에 안 돼서 쩜했습니다.
진짜 피부가 다 뒤집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미치겠어. 여드름 패치 붙여놨던 거 떼고 막간 구유민의 좁쌀 여드름 퇴치 세안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엄청 많이 나아진 거예요. 이런 상태였답니다. 진짜 심했어. 하트 퍼센트 밤으로 화장을 먼저 닦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 타월로 얼굴을 톡톡 물기를 제거를 해준 다음에 프리메라 페이셜 필링. 이게 옛날부터 쓰던 건데 엄청 순해서 데일리 각질 제거하기에 좋습니다. 1도 자극적이지가 않아. 이렇게 때처럼 뭐가 나오거든요? 클렌징 폼은 요새 이거 쓰고 있습니다. 파파레서피의 효소 파우더 클렌저라는 건데 좁쌀 여드름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이게 좋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 이게 가루 타입인데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얼굴 꼼꼼히 해주면 진정의 효과를 준다, 마이 레베. 이렇게 세수를 다 했고요. 필수 페이퍼로 물기를 한번더 제거를 해줄게요. 이 넘버즈인 토너 패드로 팩도 가끔 해주는데 좋아요. 아비브 카밍 토너. 아비브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킨케어 브랜드거든요. 피부에 잘 맞아. 좁쌀의 두 번째 원인, 수분. 그리고 원래 세럼도 바르고 하는데 너무 많이 바르면 또안 좋을 것 같아서 토리튼 수분 크림. 이거를 1번으로 발랐어야 했는데 까먹었어. 에크린 겔이라고 약국에서 파는 좁쌀 여드름 치료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의 효과를 정말 많이 봤어요. 좁쌀 파티엔 부분을 발라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티트리 100% 오일인데 이게 염증성 여드름에 좋거든요. 엄청 빨리 가라앉아서 이런 빨간 데다가 콕콕. 마지막으로 눈가 주름 예방 아이패치를 발라줍니다. 여러분, 저는 씻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경추 베개를 새로 샀거든요. 목이 너무 아파서 아직 적응이 안 되긴 하지만 누워 있을 때 개운하긴 해요. 내가 불편한 게내 자세가 이상해서 펴지니까 불편한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두고 저의 요즘 삶의 낙인 동물의 숲을 할 겁니다. 저의 섬 이름은 딤섬이고요. 아직 동린이라서 뭐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섬을 채워가는 중이에요, 지금.